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은 이제 그동안의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SD 바이오센서라는 종목인데요.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세계 최초로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항원 진단 제품을 출시하는 등 이제 빠른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원 진단 제품의 WHO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신제품 M10-10의 출시가 된 이제 국가가 확대되고 그리고 신규 이제 회사에서도 M&A로 인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의 연간 육박하는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각종 변이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동사 제품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변이 때도 그렇지만 과연 델타 변이가 마지막일까 아니면은 이번에 오미크론이 마지막일까라는 점에 이제 물음을 던진다면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인데요.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제 중남미나 이제 동남아시아권을 포함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뭐 낮은 데는 10%대 많아봐야 뭐 2, 30%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잠잠했었던 델타 변이 역시 지금 유럽에서 다시 한번 좀 발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면서 계속해서 동사가 주목을 받을 어떻게 보면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분야에서는 이제 혈당 측정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진단 키트가 이제 남미 지역 그리고 동물 쪽으로도 사업 확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좋겠지만 뭐 개인적인 이제 마음으로는 코로나는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동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상장 이후에 지금 뭐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7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7월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한번 상승 후에 밀리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여기 5만 원이란 가격대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오늘 좀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가 그 다음에 돌파 이후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미크론이 이제 뭐 처음으로 발견되고 나서 한번 상승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여력도 좀 보인다라고 좀 여겨지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기술력을 봤을 때 좀 충분히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주가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5만 원이 완전하게 이탈됐다라고 보여지는 4만 7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D 바이오센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